어디 가세요? 아 지금 물 떨어 저 생수 떨어요 저기 좀.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예 뭐 같이 갈까요?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네. 예 다녀오세요. 예. 네. 은행이 진짜 커요. 나 지금 은행 진짜 신나서 이만해요. 은행 계세요. 다녀오겠습니다. 네. 다녀오세요. 네. 신선생. 예. 확실히 혼자 갈 때보다 빨리 오셨네. 예. 어? 제가 물 다 담아갖고 다 실어줬어요 여기다가. 아 진짜요? 네. 와. 아주 막 지체하는 둘이 있고 하니까. 맞아요. 멋있는 동네. 힘들어요? 아니요 뭐 별로 안 힘들. 할 말도 없어. 어제 그. 잘 주무셨어요? 오늘 이틀 밤 주무셨는데 어떻게? 오늘 편안하게 잘 잤어요. 어제 좀 잘 주무셨어요? 네, 어제 첫날은 잠이 안 오고 어제 잘 방에 들어가실래요? 추우시요? 좀 추우셔요? 네, 괜찮아요. 그럼 여기 오셔야 돼요. 오늘은 뭐냐면은 저기 꿀을 조금 남은 거 얼른 빼가지고 이렇게 넣어놔, 너무 추워질 것 같아서 넣어놓고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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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뭐 아무것도 아니라 네. 신선생님 예. 오셔요. 컵 들고. 예. 아니 그리고 말이야 부지런히 설치해가지고 말이야 오늘 일할 때 그 단돌이 치라니까. 예 그러지요. 예. 그러니까 있는 동안은 예. 내가 해야죠. 예. 아 여기 앉아계세요. 제가 예. 할게요. 여기 오세요. 예. 뭐 시킬 거 있으면 저 시키세요. 알아서 하셔야지. 시키지는 아니 아직은 낯설으니까. 아직 신선생이 천사표라서 이렇게 이걸 낯설으니까 머리를 있잖아요. 막 그렇게 금방 막 남 막 부리고 이런 걸 보냅니다. 신선생이 오늘 지금 단식 어제 일일째고 오늘 아침에 배가 조금 고프닥하더라고. 아 배고프더라고요. 네. 이제 자가포식 들어갔고 성님하고 저는 오늘부터 단식도 들어갑니다. 나는 그거 고구마를 중간중간 좀 먹었잖아. 예. 그래도 배가 지금 내 느낌에 예. 쑥 등자가 달라붙은 것 같아 지금. 아, 이제부터 자꾸 빠질 겁니다. 왜? 예. 성님 건배 한번 하시고 갈 건배. 자, 차 건배. 예. 그래. 건배. 예. 예, 감사합니다. 단식의 성공을 위해서. 네, 원만한 단식을 위해서 우리가 건강한 우리가 그리고 성님 우리가 단식을 하는 게 무슨 뭐 대단하게 큰 뭐 명예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요. 무슨 날씨나 몸매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진정으로 우리가 깨달음을 나가기 위해서. 진짜 노력하는 거예요. 몸도 아주 건강하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필요 없는 거 싹 제거시키고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 예, 그동안에 예. 그냥 니 멋대로 내 멋대로 그냥 막 해갖고 대질 뻔했잖아 나. 예. 아이고 예 형님 맞습니다. 그냥 예. 병원에 가갖고 예, 맞아요. 이 평생 약을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 예. 60이랑 좀 약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예. 신선생님 일로 오셔요. 예. 근데 그냥 그럼 배가 꿀렁꿀렁해졌어 지금 여기가. 예, 이게 이제 이게 자가포식 들어가야 되거든. 느낌에 막 이렇게 누우면은 이렇게 누우면 배가 이랬었는데 이렇게 누우면 여기 갈비뼈 여기가 잡혀 이제는. 이제 나중에 이것만 좋아지면은 건강 이거 보세요. 저 만져보세요 여기.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아 이래갖고 어떻게?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요. 사람 몸에 필요 없이 군살이 있을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네. 그지? 이제 요런 데가 이제 요런 필요 없는 살들은 이제 완전 제거를 시켜야죠. 근데 이제 그게 우리 황 선생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되더라고요. 우리 집에서 우리 주는 것만 받아먹으면 100% 돼요. 그리고 어제 그것도 좀 고구마랑 무 드셨잖아요. 그런 것은 채소 영양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오늘이 이제 조금 이제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배고픔이 시작될 겁니다. 한, 저거 뭐, 한 30분도 안 걸려요. 후다닥 딱 빼가지고 내가 딱 자르면 신선생이 여기다 가서 딱 넣으면 끝나는 거니까. 하고, 이제, 한 12시에서 1시 사이 건기를 좀 많이 넣었어요. 냄새가 좋네요. 오늘 좀 정화작용을 하시라고. 그리고 이제 이거 내가 소변이 자주 나와요. 네, 자주 나와요. 몸을 또 몸에 이제 청소를 하기 때문에요. 소변이 또 자주 나와야 되고 대신 물을 또 많이 드셔야 돼요. 그래서 완전 청소할 때는 우리가 물 청소할 때 물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식할 때는 물을 좀 많이 먹어줘야 일단 예, 청소가 원활하죠. 대청소.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 누웠는데 여기가 그전에 이렇게 누우면은 이게 안 잡혔어요. 뻑딱이가. 근데 이렇게 잡혀. 그리고 이 옷이 이렇게 입으면은 여기가 딱 맞췄거든. 네. 이렇게 훌륭해진 것 같은 느낌이. 벌써 이제 빠지기 시작하죠, 이제부터. 여기가 지금 이렇게 되게 딱딱했는데 지금 불구덩불구덩해졌. 예, 그거 계속 두드리고 만져야 돼요. 계속 두드리고 만져야 돼요. 어떤 거네, 좋은 현상이에요. 기분 좋습니다.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약 필요 없이 이제 자가로 다 치유되는 이제 그 기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넘기고 나면 어떤 약제도 의존할 필요 없이 예, 저절로 그러니까 염증된 부분들만 치료되고 찌꺼기들만 나오면 어떤 약도 네. 필요 없는 거예요. 신 선생 오늘 단식 2일차인데 예. 오늘은 예. 일을 빡시게 해야 돼요. 예. 그 조금 더 농띠 피우고 이러면 안 돼. 예. 아주 내가 선생님 힘든 거 못 하면 되죠. 내가 사람들이 말이야. 뭐 뽑을 거 있으면 내가 다 씻을게. 아, 씻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넣을 거예요. 생으로 먹으려고. 이제는, 왜냐면 얼면은 아깝잖아요. 유기농. 그래서 이제 좀 저장 좀 해야죠. 단식이라는 대장정에 오늘부터. 7일? 예. 그럼 어제, 나 그저께서부터, 여기 오늘날부터 밥 한 끼다 뭐. 예. 오늘 3일째인데 그걸 또 쳐줘요? 아니, 안 쳐요. 안 쳐주는 거? 예. 고구마가 밥이 겨뒀냐, 우리한테는? 아, 그럼 어제 그거 내놓은 거고. 그렇지, 아깝죠. 그래. 지금도 등짝에 달라붙었어요, 나 배가. 좋다. 꼬락꼬락 밥 달라.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치유가 시작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것도 못 줘요. 예. 딱 약차, 물. 그래, 내일은 우리 8시, 9시까지는 물 드셔야 돼, 목마르면. 일단 차는 드시지 말고 그래야 더 청소가 원활하니까. 원래 나 저 밭에 뭐 좀 있나 뭐 뜯어 먹을까? 바로 그런 거 있으면 뜯어 먹어야지. 지금은 우리는 조그만한 그런 소리에도 민감해 갖고 바로 잡으러 갑니다. 동물적 감각이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오시는 날은 뭐 드셨어요? 오시는 날 아무것도 안 먹고 휴게소에 커피 한 잔. 그 뭐야 단커피죠? 달콤한 커피 드셨죠? 500원짜리 거 있잖아요. 미용법에 따라서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내 개인의 자유의지로 선택했어요. 제가 오늘도 유튜브 검색했거든요. 과학자들이요. 개인의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서도 없다 하는 거. 벌써 과학적으로 이거 다 증명했다니까요. 어떤 내가 안 하던 짓을 딱 하잖아요. 그럼 나는 내가 그때 포인트예요. 터닝 포인트가 되든 떨어지는 포인트가 되든 변화를 상징하고 있어요. 삭발을 하고 아무리 가상으로 삭발을 하더라도 그다음 단식을 한다? 아 배고파. 아 그래 유튜브에서 아주 배고파요. 배고파요. 배고파요? 이거 한 대를 먹었는데도 배가 고프네. 배고파요? 네. 쫄쫄 굶으세요. 한 잔 더 이렇게.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이 하나도 일어나는 마음이 없어요. 내가 하도 배가 고파봐가지고요. 네. 아, 배고파. 우리 쫄쫄 굶거든요, 맨날. 우리 배고프면 우리 차 마셔요, 약차. 허황. 예. 신선생이 이틀째라서, 신선생이 오늘 이제 머리는 안 아프죠? 예. 어제, 엊그젠가 이렇게 머리가 좀 아프더라고요. 두통이 이게 몸에 독소가 있으니까 해독하는 과정에서 해독하라고 예. 피가 이제 계속 순환하는데 우리 피 속에는 이렇게 많은 노폐물이 그런 독소들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독소가 많으면 그 피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순환하는데 만약에 저기 이제 이렇게 간 쪽으로 독소가 모이면 간암이라든가 간염 뭐 이렇게 생기고 또 눈에 너무 많은 독소가 지나가 피가 있잖아요. 이 독소가 이쪽에 가면 여기가 상하고요. 가장 이제 약한 부분이 먼저 있잖아요. 쓰러지고요. 우리 장기도 가장 약한 부분이 좀 건강한 장기는 그래도 독소가 와도 있잖아요. 방어를 하는데 약한 부분은 얘가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듯이 몸에 독소가 많은 건 눈이 좀 뻑뻑하고 뭔가 끼어있는 걸 많이 느끼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지금 바로 지나니까 괜찮아요, 지금. 눈꺼풀이 응. 끼어, 지저분하면은. 응. 자꾸 눈꺼풀이 붓고.
깨끗한 음식을 먹고 이게 몸에 독소가 없으면 눈 아무리 자고 일어나도 눈꺼풀이 없어요. 기름기 많은 거 끈적끈적한 걸 많이 먹으면 피가 이렇게 끈적끈적하고 탁해져 가지고요. 거기 이제 피는 계속 순환하거든. 24시간. 그리고 만약에 눈에 이제 눈꺼풀이 많이 끼는 걸 주로 이렇게 이게 눈꺼풀이 전부 다 이렇게 노폐물이거든. 여기서 눈에서 나오는 찌꺼기 같은 게 많이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신선하고 깨끗한 음식 먹으면 괜찮지. 물 같은 거라든지 이런 차를 많이 드시면은 소변으로서도 또 찌꺼기가 많이 정리가 돼서 나오잖아요. 얼른 마무리 짓고 끝냅시다. 한 20분 안에 끝난다. 나는 물을 빼고 자르고 아, 넣을 테니까 두 분이서 알아서 나누고 이렇게 넣고 하는 것만 하면 끝나는 거야. 맞아요. 응. 아니, 좀 하지 왜 자꾸 왔다 갔다 해요? 아니 물을 심으려면 제대로 심어야지. 뭐 이게 무요? 그럼 그게 뭐지? 아니, 그러면은 뭐 무하면 이따만 해야지. 아이 형님 내 칼 들었어요. 아 그 칼 들었어요. 손님 참으세요. 이게 무냐고. 그럼 뭐지? 그럼 그 뭐예요? 아니 그리고 말이에요. 지금 와가지고 일도 하나도 안 해놓고 자꾸 무냐고 그러면 어떡해요? 아니 구독자 여러분이 좀 보세요. 이게 무냐고 봤어서 이게. 그럼 무가 아니고 뭐예요? 아니 커야지. 아니 왜 커야 돼요? 무를 제대로 돌보진 않았다 이거죠 내 말은. 아 우리는 안 돌봐요. 우리는 그게 뭐 그게 크게 뭐 어떻게 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아 사람 말이야 진짜. 여기다가 저 뭐야 그거 비료를 안 줘도 그거 뭐지? 좀 푹푹 주고 영양분을 주고 그래야지 애들이 다 비실비실비실 이분은 딱 신사되면 어떡하지 생겼네. 우리는 이 정도면 만족해요. 이 무와 이거 신사님하고 똑같이 생겼잖아 이거. 아, 맞나요? 페리페리아이? 비리비리 해갖고. 아이고 신선생 빨리 이거 갖다가 하고 신선생 이제 안 하고 빈둥빈둥 놀고 이제 형님 성님 다시 킬기라 일을. 아 해야죠. 응? 예. 해야지 뭐. 아니, 형님 다시 킬 거라. 예. 밥만 안 굶으면 돼요. 밥 굶기는 돼요. 아유 난 밥 굶고는 못해요. 우리 간식 1일차. 나 맨날 나, 스님 배가 고파요. 나 배고파요. 나 그럼 도망갈 거야. 아유 이 크지가 않으니까 일이 없잖아요. 크지 않으니까 일이 없잖아. 아 진짜 참 그럼 뭐 누가 생겼어? 얼마나 그거 정말 맛있는 줄 아세요? 이 작은데. 참 이것도 안 심으려다 심었구만. 내가 에? 아무 욕망이 일어나지 않더라고. 뭐를 심어서 뭐 키우겠다는 욕망이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안 하려 그랬거든. 가만 생각하니까 이게 진짜 뭐 이 물을 사 먹으니까 맛이 별로더라고. 그래서 뭐 그냥 좀 했지. 어제 와서 그거 하나 먹으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물 맛있죠. 예. 네. 그래서 키우고 가꾸고라고 주인 잡는다 그랬는데 어쩜 물도 어쩜 그냥 땡글땡글땡글하고요. 애쌍해갖고 딱 스님하고 신선생님다. 깨끗하잖아. 그리고 땡글땡 이쁘게 생겼잖아. 네. 이런 거를 만약에 저기 뭐야 지져 먹어보세요. 얼마나 맛있는 줄 아세요? 근데 이런 건 또 시장에 나가면 상품 가치는 전혀 없잖아 이런 거는. 상품 가치는 없어도 우리가 팝니까 안 팔지. 예를 들자면 맞아요. 그렇다 이거지. 간식 내일부터 해고 이거 오늘은 목조림 그런 거 해 먹으면 안 돼요 스님. 아, 아유 뭔 소리 하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 이거 아니 삭발하고 나서부터 뭐 어디 아프시냐고요. 아니요 나는 이 목조림을 좋아해요 내가. 아유 됐어요. 무조림 먹고 싶으면 우리 고추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된장만 넣고 하면 되지. 된장만 넣고. 어 그래요. 한번 조려 그거 간식 끝나고 조려 드릴게요. 그래야지 뭐. 내가 뭐 힘이 쓰니까. 내 발로 이렇게 왔지만. 절대로 우리 집에 온 이상은 간식에 그거에서 못 벗어납니다. 나 스님하고 그냥 한 2-3일만 널널널널거리고 산에 가서 놀다가 들에 가서 놀다가 이러다 가려고 했다가 간식까지 하게 됐네. 이게 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죠? 그러네. 예쁘게 하나 지을까요? 예. 신호세. 예. 비닐하우스 하나 지을까요? 조그만하게? 아이 못해요. 못해요? 예. 못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못해. 형님이 짓고 형님이 지으실 거면 아니고 형님이 직접 짓고 형님이 직접 하라는 거지. 그러면 단식 끝나면은
배고파 뒤지겠는데 뭐 먹냐고. 먹을 건 아무것도 없고. 이 무하고 이 열무 있잖아요. 열무 지지고 무 먹으면 그러면 돼요. 이거 다 먹으면은 이거 다 먹으면 다 와야죠. 그러면 그 사오는 거는 거기에 다 먹는 게 아니잖아요. 올 겨울까지는 먹겠지. 충분히 먹어요. 두세 달은 지금 저장해 놨는 게. 그렇다고 굶어 죽을까 봐 걱정이네. 나 오자마자 굶어 죽을 거 걱정하는 사람도 처음 봤네. 이거면은 이거 하루에 이게 하루에 세 사람이면은 다섯 개니까 이거 이 정도면은 뭐 한 두 달은 먹겠는데. 한 달은 못 먹을라나. 지금 무하고 감자 좀 사면 돼요. 감자. 감자하고 무하고 그렇게 해서 드시면 되죠. 아, 그러면 여기 과일. 빈둥거리고 있지 말고. 예. 아이고 무거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무거래. 그게 그래 무거워요? 예. 아이고. 지금 단식하고 있는데 힘도 없는데. 선임 지금 썰어지기 직전입니다. 빨리 갔다 와요. 아이고.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배고파. 아무것도 하지 말자 해갖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내가 갑자기 마음이 변한 거야. 그래갖고 그냥 안 한다는 거 내가 억지로 많이 들어갖고. 근데 이 정도는 조금씩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나 개인적인 생각은. 네, 이 정도는 그래도 좀 저도 그래요. 이제 진짜 아무것도 안 먹는 단계가 오면은 이제 안 해도 되는데 그 전까지는 그래도 조그만한 거. 상추는 이제 그냥 놔둬도 되거든요. 겨울에 추워도 괜찮아요? 예, 또 내년 봄에 저기 날이 풀리면은요 상추가 또 커요. 다리가 이거 조금 걸었다고 힘들어서 기절이들어. 예. 거의 다 됐어요. 너무 추우면 다 얼어버리니까. 오늘 지금 단식 지금 오늘 이틀째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오늘하고 내일하고 좀 힘드실 텐데. 아 힘들어도 참아야죠. 근데 얼굴 되게 맑아졌어요. 그래요? 얼굴은 진짜 좋아졌어요. 아, 공기가 좋아 사람 맞다. 공기도 좋고. 예. 아 좋아요. 스님이 시키는 대로 그 스님 프로그램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가? 아, 얼굴 피로가 되게 맑아졌어요. 네. 약간 좀 처지겠는데, 뱃살이. 뭐 처져도 감추고 다니니까 괜찮죠. 아, 그래요. 날씨가 그냥 막. 아, 춥다, 추워. 예? 네? 신선생. 예. 우리 신선생, 단식 3일째인데, 왜 축 처져 있어? 아유, 춥겠어요. 왜 춥겠어? 속도 메스껍고요. 왜? 그 빵 잘 먹을 때 좋았지? 예. 어. 아유, 빵 이제 안 먹어야지. 아유. 아유, 죽겠다. 그 보반성 형님 있잖아요. 예. 오늘 이틀째잖아. 근데 막 아까 막 씻으시라면서 들어오시더니 그냥 막 배를 막 만지더니 막 뱃살 빠졌다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근데 오늘 우리가 힘들어도 몸무게를 좀 재 안 되겠어요? 갈란지 모르겠네요. 지금 기운도 없고. 운전 내가 할까? 예, 그러지요, 그러면요. 갑시다. 우리 보건소 전화 한번 해보자. 예. 그 봐라, 신호생. 참, 그, 뭐야, 달콤한 빵이 좋긴 좋지? 딱 먹고 나니까 이러잖아. 그 전에 아예 다 빵 종류 일체 안 먹었을 때 어땠어? 근데 이 정도 아니었잖아. 달콤한 유혹이 넘어갔네요. 유혹이 넘어갔어? 예. 꼬르륵꼬르륵 밥 달라고. 괜찮아요, 나는. 춥고, 배고프고, 기운이 없고. 춥고, 배고프고, 기운 없고. 네. 서울은 9도, 10도라던데, 영하. 예. 여기는 한 5도 되겠던데. 다 꽁꽁 다 얼었어. 어제 좀 우리 마지막 남은 무 잘 뽑은 것 같아요. 예.
꽁치죠? 아니, 이거 놓고 간 거잖아. 아, 아.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배고파. 나 미칠 거 죽을 것 같아. 신호세. 시 선생님이 네. 오늘 3일째죠. 단식 3일째인데 예. 증상이 오늘 좀 있습니까? 아이고, 오전에는 막 기운도 없고요. 죽겠더라고요. 아니, 근데, 몸무게 제로도 안 가고 말이야. 예. 그러니까 끙끙 앓면서 누워 있었잖아요. 아, 그러다가 그래요? 오후 되니까 좀 낫네요. 움직이고 이렇게. 오전에는 지금 생수만 드셨잖아요. 근데 어떠세요? 말할 기운도 없어요. 말할 기운도 없어요? 네. 아이고. 그래서 호황우차 드시라고 지금 준비하고 네. 있어요. 먹으러 올라왔습니다. 네, 내일이 이제 진짜 고기 들어가요. 아니, 먹는 거에 대한 욕망이 얼마나 무서운지. 정말. 이제 오늘 지금 뭐가 드시고 싶으세요? 단식 이틀째. 먹고 싶죠. 그래 특별하게 배가 고픈 거지 특별하게 뭐 이거 먹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 그런 건 없어요. 김치찌개 안 드시고 아, 싶으세요? 아니 스님 해주면 뭐 끝까지 갈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상태를요? 예. 글쎄 지금 봐서는 아주 당장 이제 뱃속도 지쳤나 봐요. 이제 꾸룩소리가 안 나네. 그래도 오늘 보니까 68점 뭐 한 6, 7 정도 되시니까 예. 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목표가 예. 한 65kg까지만 오면 좋겠는데 그 중간에 이제 못 견디갖고 이제 녹즙이라도 드시면은 바로 이제 그 500g에서 한 300g 정도로 떨어지거든요. 그래도 좋지요. 뭐. 그래도 한 3kg만 빼도 성공했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요. 지금 이 상태도 지금 성공했는 겁니다. 많이 가벼워지셨어. 예. 예. 그래가지고, 뭐 나중에 또 집에 돌아가셔서 이제 꾸준히 이제 조금 이렇게 좀 반복적으로 단식을 뭐 한 3일 정도 또 했다가 또 뭐 이렇게 하면 뭐 충분하게 60kg지 않습니까? 밑으로 떨어질 걸로 저는. 아, 그래요? 예. 제일 문제가 된 게 내가 아까도 알았는데 예. 사탕을 또 그렇게 많이 드셨다네요. 예. 사탕하고 과자. 머리맡에서 예. 이걸 좀 방법을 바꾸면 될 것 같아. 머리맡에 밤에 먹는 습관이 있잖아요. 예. 그럼 귤이나 뭐 무 사과. 같은 거 사과 같은 거 있잖아요. 사과. 예. 그리고 그걸 그냥 먹는 거 조금. 아예 그냥 한 바구니 그냥 옆에 이렇게 가져가게. 그래도 그렇게까지 살 안 찌거든요. 예. 하여튼 좋아하는 과일 뭐 바나나도 있을 거고요. 뭐 사과 아, 요즘 그래, 단감 같은 것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거 이제 먹고 싶을 때 꾸준히 먹어주면요. 뭐, 절대 그런 데 살 안 찌거든. 과자하고 사탕만 사탕도 막 몇 개씩 드셨대. 몇 개가 뭐 한 봉다리 사면 차에다 갖고 다니면 한 하루 이틀이면 없어져요. 그 엄청 드신 거야. 사탕. 네. 사탕 엄청 드신 거더라고. 원인을 알았으니까 예. 습관이 금방 고쳐지지 않으니까. 예. 근데 밤에는 안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정말로. 가장 좋은데 진짜 못 견디겠다 이럴 때는 진짜 예. 무 같은 거, 뭐 귤 같은 거 이런 거 조금 드시는 게 그냥 오늘 좀 잘 넘어가고요. 그 신 선생은 어쩌실 겁니까? 예. 저도 이제 오늘 이제 잘 넘기고요. 예. 내일 또 이제 상태 봐가지고요. 예. 뭐 지금은 뭐 아무것도 먹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어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저 아유, 어서오세요. 네? 죽지 않고 살아계시네요. 예? 네? 아. 이리 오세요. 안식이 제가 지금 3일째인데, 야 갈수록, 단식이 이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거를, 오늘 다시 또 새삼스럽게 느껴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계곡 가서 세수하는 거, 그 물 조금 떠갖고 오는 것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더 큰 걸 위해서는 이렇게 먹는 것에 대한 욕망을
줄여 나가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하긴 했는데 이제는 더 빠질 살도 없고. 그런데 저는 요번에 어쨌든 오늘 3일까지 해보고 상황 봐서 내일 녹즙을 한잔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원선 형님이 진짜 60평생 처음으로 단식을 하는데 오늘 정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3일째인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냥 녹즙이라도 한잔 드릴까 아니면 그래도 끝까지 진짜 치유를 위해서 더 밀어붙일까 고민의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가 하동이 거의 영하 9도가 좀 넘는 것 같아요. 진짜 여기 정말 소변을 본 소변통이 금방 얼어버리더라고. 생수입니다. 생수를 조금 70도 정도 데펴가지고 먹고 있습니다. 창가에 햇살이 들어와서 이게 집 방위가 이 동쪽으로 돼 있어갖고 동남가가 아니라 겨울에도 추워도 한 8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그래도 햇살이 들어와요. 계곡에 한번 갔다 왔는데 손이 꽁꽁 얼어가지고 콧물도 나오고. 일로 오셔, 일로 추운데. 아, 지금 몸이 안 좋아요. 오늘 4일째인데. 아, 나 맹물 못 먹겠어. 속이 미식거리고 울렁거려서. 그래. 맹물 먹으니까, 거기서. 그 약, 약. 찬물 먹고 그래서 속이 울렁거리는 거야. 아이, 그래서 울렁거리는 거 아니요. 지금 몸이 지금 주치 정화과정을 오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울렁거리는 거지. 일로 올라오셔요. 그러니까. 네, 덩치가 좋으셔갖고. 아니, 형님. 어떻게. 오늘 뭐 살아나셨습니까? 나에게 빵을 주시오. 예? 나에게 빵을 주시오. 빵을 달라고? 예. 빵 먹으면 지금 죽습니다. 아니면 죽음을 주시오. 그 죽으세요. 못 견디칠 거면. 아, 죽기는 죽으면 안 되고. 아, 진짜. 아니 진짜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지금? 응. 아침에 새벽에는 막 온몸이 다 아프더라고. 오늘은 내가 그랬잖아. 최고 힘든 시간이 3일째라고. 진짜 3일에는 죽는 것 같이 힘들어요. 그걸 견뎌야 돼. 그래. 막 이런 데가 막 쑤셔. 들어 누워야 돼, 오늘은 원래. 사실 꼼짝도 못 하는 날이거든요. 제가 지금 고민을 하는 게 뭐냐면, 내일, 네. 오늘까지는 하셔야 되거든요. 죽어도 하셔야 되거든요. 3일. 4일, 5일 하고를 녹즙을 한 잔 드릴까 지금 고민이에요, 하루에. 그것만 해도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형님이 언제 지금까지 드시다가 살았던 분이라 제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배는 어때요, 좀? 많이 줄어들었죠? 예, 네, 많이 줄었어요. 울렁굴렁해졌잖아. 그래. 이게 접혀버리잖아요, 이제는. 접히지도 않았던 게.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이게 꽉 막혔기 때문에 형님이 그게 뇌경색이 온 거예요. 그게 숨도 못 쉬게끔 꽉 막혀 있어갖고. 그 형님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진짜 이 기회에 버틸 수 있을 만큼 버티면 5일이든 7일이든 버티면 형 이익이고 만약에 내 못 버티겠다 내 진짜 죽을 것 같다 하면은 우리가 최소한으로 어떻게 해드리냐면 녹즙을 한 잔 드려요. 그래도 뭐 무조건 살은 빠지겠죠. 녹즙 한 잔 드려도 살아나거든. 그래서 진짜 힘드네. 어제 저녁부터 그러더라. 예, 사람이 진짜 먹는 걸 안 먹는다는 게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그래. 이거를 진짜. 그러니까 왜 전쟁에 왜 굶어 죽잖아요. 맞잖아. 굶주려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음식 먹을 게 있는데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생각해 이거예요. 우리는. 만약에 내가 이런 고통을 안 겪고 음식 찌꺼기를 청소를 안 하면 더한 고통이 올 수 있다는 거야.
만약 지금 암 환자나 이런 사람들이 항암하고 수술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수천 배의 고통이 있어요. 그리고 뭐 항암해가지고 항암도 안 듣게 되면요. 몰핀 같은 거 맞잖아요. 그건 죽는 거예요. 그 고통은. 이건 비교할 수 없어. 우린 미리 고통을 겪는 거라. 그런 일이 안 오게 하기 위해서. 왜 안 오라는 보장이 없다니까요. 음식 오염된 음식 계속 먹고 청소 안 했기 때문에 그 책임은 자기 본인이 다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20대, 10대들도 암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우리 대한민국에. 내가 요번에 그 병원에 가 있어 보니까 그 재활하는 데 들어갔잖아요. 예. 하루에 한 번씩. 근데 깜짝 놀랐어. 아니 뭐 젊은 애들이 그런 데 가 있어. 20대, 10대 이런 애들이. 지금 음식이 문제, 문화가 간편식에 사람을 이렇게 병들게 만든 거라니까요. 라면, 과자, 그잖아요. 간편하게 해놓고 안 그러면 막 금방 먹을 수 있는 거. 그게 다 방부제니 뭐니 다 들었는데 그것만 먹고 사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그래. 그게 원인이라는 거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전에는 이렇게 막 나이 연세 많이 드셔야지 중풍이 왔네, 뭐 했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내 병원에 있어 보니까 아, 재활하는데 그 애들이 이렇게 많이 와 있더라니까. 여자고 남자고 20대 말도 못하게 이쁜 아이들 있잖아요. 네. 다 암 환자로 있는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 애들도 다 이러고 있어. 재활하는데 내경색이 와갖고 젊은 애들이. 형이 왜 그렇게 됐겠어요? 결국 그게 음식이거든요. 음식. 그 젊은 애들이. 그래요. 그거를 우리가 알려야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지금 만약에 이거를 형님 겪지 않고 고통을 겪지 않으면 이 몸에 찌꺼기 때문에 또 오는 거야. 그 음식 습관 안 고치면은. 그렇지. 고쳐야지 이제 이번 기회에. 철두철미하게 고쳐야 돼. 이게 독약을 먹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했네. 과자 하나 먹고 사탕 먹는 게. 그래요. 형님 저는 지금 단식이 지금 몇 번째인데요. 저의 고수예요. 고수. 단식의 고수. 나는 수시로 요압전에도 그거 레몬즙만 해갖고도 7일, 10일씩 예사로 하는데 힘은 없죠. 왜냐면 제 같은 경우는 뭐 없어요. 더 이상. 그냥 부처님 고행상하고 똑같아요. 벗겨놓으면은. 근데 이렇게 힘은 들어도 몸은 가볍네. 그럼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그래서 이대로 유지하면은 어떤 병원도 갈 필요도 없고요. 어떤 약도 먹을 필요 없고 어떤 영양제도 필요 없고요. 그냥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세상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요. 뭐 콜레스테롤, 당뇨, 고혈압 그 질환 있잖아요. 그 질환하고 나하고는 관계없어져요. 이렇게 우리가 하는 방식대로만 집에 가서 그대로 유지만 하신다면.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거든요. 여기서 했던 그대로만 하라고. 오염된 음식 먹지 말고 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절대 드시면 안 되고 햄버거 같은 거. 힘들어도 형님 잘 참으셔가지고 우리가 해양을 잘 하도록 그렇게 해요. 네.